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파이썬. 파이썬은 이제 많이 주로 쓰시는데, 특별히 파이썬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어떤 환경을 쓰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워크샵을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기 구글에서 파이썬 치게 되면, 이렇게 웰컴, 파이썬, ORG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냥 파이썬만 딱 깔리는 거예요. 완전 기본적인 파이썬만 딱 깔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그 라이브러리에 맞춰서 환경들도 다를 거고 그 라이브러리의 버전들도 다를 거고. 그래서 내가 특정 A라는 작업을 했다고 친다면 그 A라는 작업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파이썬 버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딸린 라이브러리의 버전도 들어가고. 왜냐면 버전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버전이 또 디펜던시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막 꼬이게 되죠. 엉키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작업을 할때 환경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 다른 걸 작업할 때는 또 다른 환경을 만들고. 그럼 서로 이렇게 컨플릭트가 생기지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렇게 파이썬을 퓨어하게 깔아가지고 쓰는 환경들은 그렇게 이제 권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환경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흔히 여러분들 중에서 아나콘다 환경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또써 있네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파이썬이랑 거기에 딸려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패키지 해가지고 그 아나콘다라는 그 플랫폼 위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따로 인스톨할 수도 있고 GUI라는 게 있거든요. GUI라고 하는 게 아이콘으로 클릭클릭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걸 잘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 써요. 왜냐면 되게 무거워요. 쓸데없는 것들도 되게 많이 깔리고. 그래서 이 아나콘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미니콘다. 미니콘다라고 어떻게 보면 아나콘다의 되게 심플리파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콘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뭐, 그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여기 64비트 얘를 더블클릭이 아니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파이썬 3.8을 품고 있는 미니콘다의 환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저는 따로 설치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다 디폴트로 그냥 다 클릭 해가지고 설치를 다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설치가 다 됐다고 친다면 이제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서블라임 텍스트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파이참 쓰시는 분도 계시고 주피터 노트북 쓰시는 분도 계시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요. 요즘은 많이. 왜냐면 작업하는 환경이 바뀌면 좀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주로 타입스크립트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는데 그 환경으로 이제 파이썬도 같이 작업을 하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그 링크가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클릭을 하시면 얘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버전에 맞게끔 설치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설치는 다 그냥 디폴트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설치가 됐다고 친다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윈도우즈 그 메인 아이콘 바로 옆에 돋보기 아이콘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여기 그 커맨드 라인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MD라고, 여기서 CMD라고 치게 되면은 여기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를 뭐, 저 같은 경우 주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 관리자 계정으로 실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창이 하나 뜨죠.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우리는 미니콘다를 깔았잖아요, 그죠? 미니콘다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콘다라고 그냥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콘다 인바이러먼트 리스트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설치되어 있는 인바이러먼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인바이러먼트를 설치를 할 거야. 예. 그래서 거기 필요에 맞춰가지고 그 환경들을 바꿔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베이스밖에 없을 거예요. 요 텐서플로우 GPU랑 욜로 모델은 없을 거고 요 베이스만 딱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하고 폴더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익스텐션, 그러니까 플러그인 혹은 애드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끝에 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파이썬이라고 쳐볼게요. 파이썬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아 인터넷이 되게 자주 끊겨요. 너무 잘 끊겨 인터넷이. 예. 뭐 했다면 끊겨요. 아,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파이썬하게 치게 되면은 이제 요런 그 플러그인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플러그인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깔아놨거든요. 얘를 깔아놨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 이렇게 뭐 인텔리센스 기능이라든지 주피터 노트북 환경도 좀 지원을 해주고 뭐 디버깅 환경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깔아두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터미널인데 여러분들 그 여기 터미널 가보시면은 뉴 터미널이라고 있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얘를 클릭하면 이 터미널 창이 나와요. 아니면 그 쇼컷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숫자 1 키보드 숫자 1 옆에 있는 애거든요. 걔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 그냥 컨트롤 이거 눌러도 나오는데 쉬프트 안 눌러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쇼컷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두개 분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꿀 수도 있고 자 일단 저는 다 지워보고 다시 컨트롤 그 쇼컷으로 숫자 1 옆에 있는 애 걔를 클릭을 해서 환경을 열었어요. 근데 아마 처음 까시는 분들은 이런 게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베이스 이런 게안 나오는데 저도 이거 한몇달 전에 제가 픽스를 한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 인스톨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워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좀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CMD라고 치게 되면은 커맨드 라인 뭐 인터프리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환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콘다라고 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제대로 설치된 게 나오죠. 이거 아닌 경우에는 바탕화면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그 오픈 파워쉘 윈도우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셔도 파워쉘을 열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언제나 저는 CMD라고 치게 되죠. 이게 싫다. 그러면은 윈도우즈 키 옆에 보시면은 돋보기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CMD라고 치게 되면은 이 커맨드 창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Run as Administrator라고 하게 되면은 관리자 계정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 이제 CMD로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프리트를 실행시킨 거죠. 왜 관리자 계정으로 하냐면 이게 보안 등급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인스톨할 때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게안될 수가 있어요. 뭐 실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윈도우 맥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덜한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어민스트레이터 계정으로 항상 들어와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요 환경이랑 이 환경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CMD로 들어갔고 제가 콘다라고 치게 되면은 콘다 EN environment env list라고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요만 있을 거야. 베이스. 근데 저 같은 경우 텐서플로우 GPU랑 욜로 모델이 두 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봐요. 어떻게 만드냐? 콘다 치고 크리에이트라고 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치면 네임이라는 파라미터를 던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my python, my pi라고 할게요. 그냥 다 소문자로 가죠. my pi라고 하고 그 다음에 python 버전은 3.8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인스톨 될 거다 진행할까? 물어봤더니 yes 하고 이제 하게 되면은 아주 아주 심플한 파이썬이 딱 깔리는 거죠. 거기에 딱 필요한 부분들만.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그 콘다 다시 그 인바이러먼트 쳐볼게요. 치게 되면은 여기 마이파이라고 지금 하나 잡혔죠. 새로운 인바이러먼트가. 이 상태에서 콘다 친 다음에 액티베이트 마이파이라고 쳐보면은
여기 앞에 마이파이라고 이렇게 붙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환경이 바뀐 거야. 여기서 내가 어떤 파이썬을 치더라도 지금 아까 설치한 요 환경과 이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파이썬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임포트 해볼까요? 임포트에서 numpy 해볼까요? 아마 안 되겠죠. 우리가 설치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파이썬 치고 아 임포트 시스 한 다음에 시스의 버전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게 아니야? 네, 3.8.5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exit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라인 모드에서 빠져나온 거죠.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나콘다로 환경을 하나 설치를 했고, 그 파이썬, 그러니까 설치한 환경을 액티베이 시켜가지고 거기 그 실행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 파일 해가지고, m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print 치고, 그 다음에 hello nj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치고 제가 세이브 시킬게요. 세이브 시켰죠? 컨트롤 S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파이썬 친 다음에 my.py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 거죠. 지금 이 환경에서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내가 뭐랄까, 아까 numpy 쓰려고 했는데 numpy가 안 됐잖아요. numpy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봐보죠. 뭐 pip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conda 환경을 쓰니까 conda install numpy라고 쳐보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numpy가 그 딸린 디펜던시가 이렇게 쭉 나오고 yes 누르게 되면 numpy가 깔리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import 한번 시켜볼게요. import numpy as np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numpy 버전 한번 출력해볼까요? 아, 이 세미콜론은 필요 없죠. 이거 헷갈려 하시더라고. 예. np 아, 이것도 이걸 건데 보죠. 자, 세이브 누르고 키보드 터미널을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화살표 위쪽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썼던 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파이썬을 치는 거고, 요거는 execute 할 파일을 치는 거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numpy 버전도 나왔고 이렇게 이제 그 출력도 됐죠. 요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환경을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왜 나눠서 관리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버전 관리하고 막그이 디펜던시가, 그러니까 버전 관리하고 이 라이브러리가 다른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데 걔네들의 버전이 또 다르고 다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경들을 따로따로 선언해 가지고 한다. 그리고 선언되는 환경들은 그 콘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콘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되게 무겁기 때문에 미니 콘다 같은 경우에 되게 심플리파이드된 버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커맨드 라인에 좀만 익숙하면 쉽게 할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들 한번 볼게요. 제가 콘다 해가지고 environment env list 요거 아까 했었죠? 설치된 환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콘다하고 create 친 다음에 여기다 name 넣고 그 다음에 파이썬 버전 넣어주고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죠. 3.58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my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건너뛴다기보다 바꿀 때, 지금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mypy라고 돼 있잖아요. mypy. 근데 지금 mypy라는 말은 즉슨 뭐냐면 얘가 지금 activate 돼 있는 거야. 근데 base로 다시 바꿔보죠.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 지우고 다 동일하게 콘다 치고 액티베이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치게 되면은 베이스로 바뀌는 거죠. 다시 콘다 리스트 쳐볼까요? 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별표 모양이 나오면서 이 환경이 이제 액티베이트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베이스는 거의 안 건드리거든요. 놔두고 새로운 환경만 딱딱딱 깔아갖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환경을 지우는 걸 한번 해보죠. 예. 또 설치하다가 안 되면 지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콘다 치고 리무브 치고 이름 마이너스 n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파이, 그죠? 마이파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대시 두개 중에 all 하게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그러니까 깔려 있는 모든 것들 다 지우냐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중에서 대시 all 치게 되면 다 지워진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도큐멘테이션이 있어요.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삭제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다시 콘다 environment list라고 치게 되면은 이제 없어졌죠. 그 환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창 파이썬 썼을 때는 그때 파이썬 버전 여러 개 설치하고 막 따라가서 폴더 지우고 막 엄청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 있으면 정말 정말 편해요. 진짜 암 걸릴 뻔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거는 설치해보고 뭔가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빠가리가 나면, 컨플릭션이 일어나면 그냥 지우고 다시 깔면 되니까 간단하죠, 아주. 파이썬 하게 되면 데이터 쪽이나 뭐 머신러닝 쪽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그 아나콘다 도큐멘테이션에 들어오게 되면 아나콘다에서도 이제 파이썬을 아나콘다에서도 텐서플로우를 이제 쉽게 설치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죠. 옛날엔 굉장히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냥 커맨드 라인 몇 개만 쳐도 충분히 다 설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쭉 보죠. 텐서플로우 있고 인스톨하는 거 있고 쿠다 버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네요. 우리는 요 앞에 거 CPU 버전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얘를 일단 저는 카피할게요.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여기 열은 다음에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똑같죠. 콘다 크리에이트하고 마이너스 N에서 TF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텐서플로우라는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가져와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제 텐서플로우 안에도 굉장히 많은 디펜던시가 있겠죠. 자, 이게 다 그거에 따른 디펜던시들인데, 이렇게 놓고 예스 누르게 되면 설치가 쭉 되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친절하게 써 있네요. 콘다 치고 액티베이트 TF 치게 되면, 아, 이거 하기 전에 콘다 치고 인바이러먼트 한번 보죠. 자, 그럼 TF라는 게 여기 깔려 있죠. 자, 그 다음에 콘다 액티베이트 그 다음에 TF 하게 되면은 이게 넘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제가 임포트 해볼게요. 텐서플로우를 TF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버전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려나? 자, 그 다음에 제가 파이썬 치고 콘다라고 쳐볼까? 콘다 마이 파이 이렇게. 파이썬으로 친게 맞겠네. 파이썬 치고 이 환경이 열린 파이썬이 실행되는 거니까 파이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텐서플로우 모듈이 없다고 합니다. 스펠 틀렸죠? 자, 시간이 약간 걸릴 거예요. 네, 됐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지금 2.1이고 numpy는 1.19. 지금 깔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파이썬 쳐볼게요. 파이썬 쳐보고 그 다음에 임포트해서 OpenCV. 자, OpenCV라고 했는데 일단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엑시스로 빠져나온 다음에 파이썬 콘다 그 다음에 인스톨 OpenCV라고 쳐볼게요. 자, 근데 OpenCV도 깔리게 되고, 자, 여기서 yes 눌러주면 또 다른 디펜던시가 또 깔리겠죠, 라이브러리들이. 그냥 파이썬에서 pip만 있어요. pip, 뭐 pip 인스톨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한번 보죠. 자, 다시 파이썬 치고 import opencv lcv라고 가져와 볼게요. cv2인가? cv2? 오케이, CV2네요. 예.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오픈 CV를 저희가 깔았는데, 설치를 했는데 임포트 할 때는 import CV라고 해야 돼요. CV2, 그죠? 이렇게 하고 CV도 버전 한번 찍어보죠. CV2 이렇게 하고 exit 친 다음에 나와서 다시 파이썬
그 다음에 my pie 치게 되면 아까 거보단 약간 빠를 거예요. 왜냐면 이미 불러준 게 있으니까. CV2 같은 경우에는 3.4.2 버전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다시 그러면은 콘다 이렇게 environment list를 치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TF에 있고 이 지금 깔아놓은 라이브러리들이 다이 환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껐다 키게 되면은 아마 이게 환경이 다시 베이스로 가 있겠죠? 다시 이제 이 TF로 그러니까 액티베이트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치한 라이브러리라든지 작업하시는 그 환경들이 고스란히 이제 액티베이트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 굉장히 편한 거예요. 정말 많이 편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일단 주피터 노트북 되나 볼까요? 주피터 노트북 많이 쓰니까 안 되죠. 자, 이게 깔리지가 않은 건데 이 환경에서도 TF 환경에서 이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콘다 그 다음에 인스톨 주피터라고 쳐볼게요. 주피터라고 치게 되면 이게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몇년 전에는 그냥 텐서플로우에 주피터 하나 까는 것도 엄청 구글링하고 막 이랬는데 되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버전업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그냥 키워드 하나로 바로 설치가 되죠. 제가 이 키워드들은 그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쓰세요. 예. 자, 쭉 설치가 되고 이게 지금 다 주피터 노트북 환경 때문에 이제 쓰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도 주피터 노트북이 가능해요. 여기에서도 아마 있을 거야. 뉴 파일 하게 되면 어떤 뭐 주피터 노트북 만드는 게 있는데 뭐 저는 여기선 잘안 써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거 해봐야지 실력이 늘지.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TF 환경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마이파이 누르면은 그렇게 될 거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 3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import TensorFlow STF라고 치고 Shift Enter 칠게요. 아, 또 스펠 일어났다. 자, 문제 없죠. 왜냐면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환경 자체가. 얘가 지금 도는 거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돌지만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이 자, 밑으로 아,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 어디야? 여기 있는 환경, TF, 이 환경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어, 뭐 백핸드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아, 임포트에서 CV2로 했나 할까? S, CV라고 덮고 오고, 아, CV. 그 다음에 임포트, 그 다음에 numpy. 자, 해볼게요. 네, 문제없이, 이게 에러가 없다는 건 문제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에서 제가 pandas를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여기도 설치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터미널을 열었을 때 지금 파워쉘인데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이제 CMD로 들어가라고 했죠. CMD. 근데 저는 지금 따로 설치해놓고 버그가 픽스,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아서 이게 파워쉘에서도 바로 뜨는데 이거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픽스를 했는지. 근데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하시는 환경이 제가 어떨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CMD라고 치게 되면 나오고 여기서 그냥 콘다 치고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TF 치면 이제 그 환경으로 들어가겠죠. TF 여기서 치셔도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콘다 인스톨 해가지고 뭐 했죠? 아, 판다스 했죠. 판다스에서 설치를 해도 되고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여기서도 가능하겠죠. 여기 커맨드 모드에서도. 예, 커맨드 모드에서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도 어떻게 콘다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TF로 들어가면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근데 잘은 안 쓰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서 바로 가능할 거예요. pip라고 쳐볼게요. pip install 그냥 콘다로 해야 되나? 어쨌든 pip 인스톨해서 제가 pandas라고 쳐서 엔터를 쳐볼게요. shift 엔터를. 자,
여기서 느낌표 앞에 하나 해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그 설치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 주피터 어떻게 보면 이 느낌표를 치는 것 자체가 커맨드 라인을 실행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TF라는 인바이러먼트가 있는 거야. 이 환경에서 아까 쭉 제가 텐서플로우 설치하고 OpenCV 설치하고 NumPy 설치하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Jupyter Notebook부터 설치를 했고 Pandas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설치가 됐죠? 설치됐으니까 사실 지워도 되겠죠 이제.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Shift Enter 치게 되면 이제 에러가 없이 떠야지 되는 거죠. 자 에러 없이 떴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import에서 pandas라고 쳐서 pd라고 치고, 얘도 마찬가지로 pd 해가지고 버전을 확인해보죠. Ctrl S 눌러서 저장시켰고, 여기서는 이게 필요가 없고 python 그다음에 my.py라고 치게 되면은 되겠죠. 자 지금 panda는 1.1.3인 거야. 자 이거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TF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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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PD 얘는 CV 얘는 MP 자 Ctrl S 누르고 터미널이 바뀌었죠. 들어와서 제가 여기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위로 눌러서 키보드 위 하면 예전에 쳤던 커맨드가 나오죠. Python 한칸 띄고 my py 쳐주게 되면은 보죠 어떻게 나오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든 라이브러리가 문제없이 지금 잘 깔린 거죠. 이상형도 잘 깔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Jupyter Notebook 만들었잖아요. 예, Jupyter Notebook 얘도 사실 여기 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Jupyter 환경으로 넘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Shift Enter 누르게 되면은 리드 온인에 아마도 지금 거기서 열어놔서 그런 것 같은데 Ctrl+Shift 해주고 노땡큐 해주고 인스톨 해볼까요? 뭐 계속 나오네. 오케이. 아,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쨌든 그이네 번째, 다섯 번째 요 플러그인을 깔게 되면은 Jupyter 노트북도 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해도 되고, 그냥 웹 환경이 편하다 하면은 이렇게 Jupyter 노트북을 환경에 깐 다음에 타이핑을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쳤죠 아까 전에. 자 이렇게 이런 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콘다 인스톨 주피터라고 쳤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만 인스톨하면 돼요. 인스톨한 거를 인스톨이 됐다고 친다면 여기서 그냥 바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게 되면은 바로 웹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이런 환경이 뜨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환경, 하나의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그게 환경이 되는 거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작업, 좀 복잡한 작업을 하거나 되게 인바이러먼트 센시티브한 어떤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동일해요. 여기서 가셔가지고 환경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TF라는 환경이 깔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뭐 프로젝트명으로 추가를 해도 괜찮고, 어떤 뭐 라이브러리만으로도 추가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미니콘다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파이썬 환경을 구축을 하고 이것들을 지우고 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깔고 액티베이트 시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이죠. 설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디오를 한번 찍어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미 설치된 부분이어서 처음부터 다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좀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